잘하고 있네. 네. What's up, bro?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오케이, 훈이 형 같이 하자. 자, 준비. 자, 따로따로. 자, 준비. 좀 안고 딱 버티고. 자, 준비, 준비. 자, 갑니다. 자, 시작! 그렇지, 이쁘게 건져, 이쁘게. 좀 더 앞으로.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스냅, 스냅, 스냅. 스냅, 손목 스냅. 유지, 유지. 경호를 할 땐 등근육이 쓰이죠. 그쵸? 온몸. 온몸. 오! 그렇지, 같이, 같이. 그래, 너 다시 들어. 그렇죠, 맞아. 15초. 오케이, 굿. 체인지. 잘했어. 빨리 와. 오케이, 굿. 나한테 안 돼. 항상 운동할 때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극 주면서 해요. 네. 자, 준비, 준비. 자, 시작. 자, 준비, 준비. 자, 시작. 그렇지. 오, 그렇지. 이기겠다는 충격이. 만들어. 진짜 저렇게 거의 약간 CF 느낌. 와, 대박. 아, 이래서 인기가 많아. 다 왔다. 우와, 진짜 멋있다. 끝나 앞으로. 그렇지, 넷. 가자, 넷. 다 좀, 야호. 자, 그대로 플랭크 유지, 플랭크 유지. 플랭크 유지, 유지. 빨리 유지, 유지. 넷. 동생이지만 큰아들이 지기 싫어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10개 들 거를 11개 들은 거고. 또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이 있으면 13개, 4개 당연하죠.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맞아요. 옆에서 계속 비교가 되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자극받고. 확실히 동생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웨이트만. 네, 끊임없는 지금 라이브. 저기 보시면 지금 무게 차이도 확실히 나요. 저 때는 기구가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무게 차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훈이는 뭐 거의 농구 선수들 중에 탑일걸요? 자기 포지션 중에 훈이가 몸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뭐 제가 조만간 또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네.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힘들다.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씩 2주 동안? 아니요, 한 두세 시간씩 할 때도 있고. 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했어요. 아니, 저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유산소 같은 거 한번 하잖아요? 다 빠져요. 어, 그럼 유산소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아요? 유산소도 이제 병행하면서 농구 선수는. 농구 선수니까. 아, 뭐 좀 제대로 알고. 그러게 빠진 건 맞는데. 진짜 맞아. 근데 맞는 게 빠진 건 맞는 말이긴 해요. 맞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단백질하고. 벌컥. 계속 먹네요, 진짜. 왜 아래 좀 많이 넣어? 알겠습니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숙소죠? 그래서 저희 집이요. 아, 집에? 원주에? 네, 요즘은 이제 다 그 집에 그게 있어서. 아, 그렇죠. 네.
혼자 살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혼자 사는데 이제 후배도 이제 같이 또 살려고 하고 있고. 먼지도 차가 막히는구만. 야, 너 먼지 차 이렇게 많다고? 야, 아버지 때부터 차 많아졌다. 야, 벌써 아버지가 여기 떠난 지가 몇 년 됐냐? 감수 봐. 17년 된 것 같은데, 떠난 지가. 그쵸, 원주에서 선수 생활 오래 했었잖아요. 네, 오래 했죠. 마지막 은퇴로 원주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형 아파트 처음 오는 거야. 아, 진짜? 형이 또 지금 벌크업 중이어서요. 잘 하고 있나? 그리고 형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나? 또 마침 제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시간이 돼서 같이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먹어보자. 아침부터 이제 또 고기 먹어야 되나? 단백질 먹어야 되잖아, 그래? 네 개 정도는? 아침마다 거짓말이라 계란 한 판은 먹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눈 뜨면. 근데 계란이 되게 벌크업에 좋아. 되게 좋아요. 맞아. 너랑 잘한다. 몇 개를 먹는? 그날 한 여섯 개 일곱 개 먹는 것 같아. 아침에? 오늘도 한 네 개, 한이가 전에 네 개 먹는 것 같고. 두 아들이 다 계란 버섯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무관이탕. 무관이탕? 오. 아이고. 자신 있게 보여야 돼 저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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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화 한번 해볼 것 같아. 그렇지? 네. 안정환 선배님이 보내주신 도가니탕 먹고 있는데. 야, 나, 야, 너 먼저 먹으면, 야, 너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야, 밥을 네 혼자 먹고 같이 먹는 거 아니었어? 야, 서울 갈래 우리? 아, 나 진짜. 뭔 소리?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내가 대접해 줄게.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해놔. 가서 먹게. 알겠어. 배고파서? 와. 아, 저 도가니탕이 진짜 맛있다. 아, 시원하다. 오, 뭐 잘 추네. 잘 먹네. 저것도 뭐예요? 저것도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뭐 뿌리라고 해서. 네. 저희 팀에 종규 형이나 또 형들이 몇 명 있는데 계속 탈모라고 놀려가지고 이제. 형이 너네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궁금해하지 말아주세요. 잘생겼잖아. 네. 나랑 띠는 네. 알죠. 여기 머리숱 없는 것도 알겠네. 팬분들한테 좀 답 좀 드릴게요. 남자들은 짓궂다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탈모에 관한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공유 부탁드립니다. 괜찮아. 머리 빠졌잖아요. 안 빠졌어. 오, 할머니 진짜. 지금도 머리. 탈모에 그렇게 막 신경 쓰는 그렇게 편은 아닌데 하도 주변에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샴푸도 좋은 거 쓰고 오늘 바른 거는 앰플이라고 모발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해서 심지 않으면 모발 유지하고 있습니다.
Hey, bro. 야, 빨리요. 빨리. 빨리. 뭐야? 머리. 비교, 비교.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머리 뭔 냄새야? 뭔 냄새라니 지금 이거 다 한약 냄새인데. 어? 아 이거 엄마가 사준 거. 아빠 것도 있고 후니 것도 있어 사실. 다 같이 해야 돼 이따가. 너 염색하는 거냐? 염색이 아니라 이거 그 모발 관리하는 거야. 진짜 최악이야. 너는 왜 자꾸 탈모를 해? 아버지한테 그걸 다 얘기하냐? 아버지는 탈모가 아니야. 머리숱이 없는 거지. 누가 봐서 탈모야? 아니 머리숱이 없는 거랑 탈모랑은 틀린 거지. 아니 내가 상담 받으러 갔잖아. 96%가 유전인데 엄마 아니면 아빠인데 아빠가 탈모잖아. 엄마보다. 엄마가 숱이 없지 그러면. 나도 지금 탈모 현상이 오거든? 나도 현상이 오는데 난 지금 봐봐. 난 지금 봐봐. 자존심이야. 봐봐. 나 이런 건 안 해. 내 자존심이야. 이런 거 하면 내 자존심 하나 못 해 진짜. 이런다고 탈모가 없어지진 않아. 니네들 내버리가 니들이 잔머리 써서 그래. 너 이따가 10년 후에 봐라. 이거는 저한테 99% 아버지 닮았어. 아버지 탈모가 아니라 숱이 없는 거래. 아빠 지금 거울 봐봐. 진짜 거의 횡해 횡. 참. 아버지 거울 보시면 거의 횡해요. 아 왜 다 엄마 닮았는데 그건 또 아빠다. 근데 또 진짜 우연치 않게 동생도 계속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동생 많은 거 같은데? 저도 이제 요즘에 부쩍 여기가 많이 빠져. 위에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아버지 닮았나요? 김치도 있고. 아, 엄마 김치가 맛있어. 시금치도 있고. 아유, 예쁘게 저렇게. 엄마 몸에 다 좋은 줄 알았네. 벌크업 하는데 몸 키우는데 다 좋은 거네. 시금치. 형! 아, 탈모 신경 쓸 때야 지금. 야, 지금 아버지 배고파 죽겠다니까 지금. 머리는 좀 머리는 말리자 해줄게. 어때? 지금 탈모 신경 쓸 때야. 어때? 숨 많아 보이지? 몸도 똑같아. 아까만 더 없어 보였어, 숨이. 참, 너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해. 야, 무슨. 양계장에 왔냐, 뭐 계란들은 무슨 씨. 계란, 야 계란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야. 벌크업의 단백질의 계란이 최고야. 근데 몸이 이래? 계속 이제 시작하잖아. 야, 너 내가 여기 오다가 훈이한테 물어봤는데 운동 뭐 조금만 하면 힘들다고 그러다며. 뭘 힘들어. 엄청 열심히 하고 내가 얘보다 얘 두 배로 해. 나랑 같이 운동했거든? 나는 10분의 1도 안 했는데 혼자 다음날 막 개기를 했어. 어, 나 알배였다고. 원래 남자 형님들은 저런 거지. 네, 그렇죠. 아이고. 또 달걀. 와. 해드리려고. 아, 김치 냉장고 넣어야 돼. 기가 막히게 내가 진짜 대접했다 오늘은. 야, 네가 몸 키워온 것 같다. 아니. 살 다이어트 중인데. 아, 큰일 났네. 다이어트 하는 애가 밥을 이렇게 먹니? 아침부터? 나 다이어트 중인데.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네. 도관이가 운동선수한테 진짜 좋은 그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들이 웅이의 밥 주러 왔다 다 잘 먹는 거 같아.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형 운동시키러 형 좀 바뀌었어. 벌크업은 내가 하는 건데. 솔직히 벌크업은 나한테 맞았어. 내가 했어야 돼. 나 진짜 벌크업 잘할 수 있어. 전과 후 진짜 한 20kg 차이 나게 할게. 그런 말 인생을 포기한 건지 인마인데야. 야, 전후로 20kg 차이 나는 먹으면 잘 지내야. 그 정도로 벌크업을 잘할 수 있다 그거지. 그럼 벌크업이 아니라 살크업이야. 와, 잘 먹었지. 먹는 먹어. 그 느낌이 틀려요. 아까 전에 먹을 때 되게 막 울고 있는 스타일이고. 너는 먹었어, 근데 진짜 그거.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되고, 너는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고기만 먹잖아. 여러 가지 반찬은 밑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또 얘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리 맛있어, 맛있어. 둘이 있는데 바나나를 한 세 개인가 두 개 먹더라고. 먹는 거는 얘한테 배워야 되나. 야, 비타민 있냐? 내가 또 비타민을 이렇게 또 내가 세팅해놨거든. 그게 뭔데, 그게? 이게 멀티비타민. 아버지가 드실래? 탈모야. 근데 둘이 먹으라. 아버지 탈모 아니래. 이거 안정환 선배님이 광고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정한이 먹으라 그래. 야, 이거 안정환 선배님이 주신 사골 고기. 안정환 선배님이 그 광고하시는 아, 그. 그치. 그치. 한 번.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먹지. 영양제는 요즘 다 챙겨 먹죠.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이번 시즌에. 그 머리 효과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안 빠지는 거 안 빠지게 만든 거야 지금. 머리 효과 좀 안 나는 거 같은데. 지금 너가 난 탈모라는 게 네 여기 탈모야 지금.
건들지 마. 한톨 한톨이세요.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 야, 니네들은 왜 탈모가 생기는 건데? 아버 덕분이에요 또 이게 지금. 참내 나고. 그래서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게 지금. 연덕아, 엄마는 수시 많다. 엄마도 수시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 엄청 많지. 어머님은 누가 가발 쓴 줄 알아가지고. 어머니. 엄마도 여기 하얀데. 아, 어머 엄청 많지. 우리 셋이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진짜.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진짜. 야, 가발이 얼마 잘 나오는데. 내가 시합할 때 가발 쓰고 날 수 없어. 버릇이 많은데 그것도 왜 그러지? 야, 많은데. 이거 맞바 까지? 정수리 여기 있어. 이마가 여기 있다고 이마가. 맞바 까면은 이마가 여기 있어. 이마가 정수리에 붙어 있어 형은. 얘는 여기가 없잖아. 아, 뭔 소리야. 얘 정수리 보이면 안 되니까. 얘는 위에서 보잖아. 봐. 이러면. 빛나 여기가 빛나. 뭐가 빛나. 복감 뭐 빛나는지? 되는 대로 살아. 빠지면 빠지는 대로. 몇 년 전부터 자꾸만 탈모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모 걸린다고 뭐 아버지 유전자가 90%라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숱도 많았고 어렸을 때 뭐 맥가이버 머리도 유행했을 때 머리도 길러보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가 이제 숱이 많이 없어지는 거지 나쁜 거는 뭐 다 뭐 나 닮았다고 하니까 응? 여기 머리가 잘 안 적혀 진짜 왜 나 다 했는데 머리 숱이 많아서 그렇지 인마. 어서 나 이런 건 안 해. 내 자존심. 이런 거 하면 내 자존심. 정수리가 심하니까 정수리 좀 많이 뿌려. 정수리 좀 많이 뿌려. 야 너 근데 숱이 진짜 없긴 없다. 건드리지 마. 야 이 숱이 많구만 지는 보는데. 무슨... 아버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없어 그냥. 야 너 여기가 없다. 아 저 뭐 없다 없다 하지 마. 야 저 없다 없다 걸려. 아 내가 그 없는 쪽으로만 좀 뿌려줄게. 좀 숙여봐 머리를. 머리 감긴 감았어 오늘? 아침에 감았어. 탈모 샴푸로 감았단 말이야. 야 탈모 샴푸가 어디 있어서 난 그냥 샴푸 썼는데. 근데 아버지는 지금 탈모 샴푸 씻어도 좀 늦었어요. 그냥 늦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말하지 마. 하세요. 아, 나 진짜 이쁘다. 별걸 다 하네. 숱이 없다니까. 탈모가 아니라 숱이 없는 거라니까. 다 젖었지? 예. 아빠는 그냥 민머리 다는 것 같은데? 아, 그만 뿌려. 아, 참, 뭐 따가워. 아니, 근데 아버지는요. 지금 해도 의미가 없는디? 아빠 그냥 이제 그냥 대머리인데, 거의? 나는 아버지는 대머리야. 엄마 머리 좀 떼서 갖고 올 수 없나? 근데 뜨겁냐? 어? 아니 아버지는 이게 숱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직격 닮았나 이거? 뜰게요. 야 니네 둘이 했다는 농구 틀어봐. 석점 시동. 님을 먼저 가릅니다. 그 주인공은 배강렬 선수입니다. 야, 아 붙은 적 있었잖아요, 그죠? 네, 거의 1년에 6번부터. 공격하다가 지금 어시스트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니까 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외곽 쏩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봤어요. 네, 두 번 다 성공. 여기서 너한테 줬잖아. 네. 빨리 뜨라고 했는데 이게 스톱을 시켜버린다고. 잘 아버지 말씀하시는 걸 잘 새겨들란 말이야. 네가 수비한 거 아니야? 수비는 둘 다 못해. 잘했어 오펜스가. 너나 잘 새겨들었어. 너나 잘 새겨. 1쿼터 남은 시간은 6.4초. 팀의 보렌들로 허운이 공을 만지고 있고 지금은 동작 이전의 반칙. 허웅의 파울. 지금도 봐도 TV 화면에 보면 상체 웨이트가 확실히 훈녀가 두껍지. 얘랑 너랑은 틀리다고. 얘는 그래도 운동하는 몸매 같은데 너는 운동하는 몸이 아니라고 이게. 훈이가 웨이트 같은 거를 많이 배워서 왔더라고요. 훈이는 요즘 막 하는 막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섞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네. 브라운 선수 볼이 안 가네요. 브라운이 좀 크게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네. 3초 남았습니다. 최진광 돌파 이후에 미스매치인데 멀어지면서 날려버리고 득점. 자 소중한 득점. 왜 관준석이가 가서 앉아있지? 야, 저 조금만 더 나오면 관준석이 딱 밀려가지고. 그래서 왜 너도 사진 찍으려 했냐 거기 아니 언론사가 싫어. 지금 너희들의 탈모 갖고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내가 보면 지금 이게 농구 보면 운동을 좀 해야 돼. 운동이요? 상체도 키워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너 쓰고 있을 때가 아니고 형 도와주러 가야 된다고 임마. 네 웨이트 알려줘야지 나한테. 탈모 보고 야 운동하러 가. 가자.